네, 오늘도 열일하신 소상공인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바쁜 와중에 저희 공부하는 사장님들의 상담소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사회자 정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전히 외상 때문에 고민 중인 소상공인분들이 꽤나 많다고 합니다. 저도 이 소리를 듣고 좀 놀랐는데요. 외상 문제, 약간 애매하기도 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오늘도 저희가 컨설턴트 세 분을 모셨습니다. 자,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 경영연구소의 문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행정사로서 소상공인분들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민원 업무에 대해서 대행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소기업 경영연구소에서 창업, 그다음 비즈니스 모델, 재무 컨설팅을 맡고 있는 강창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 경영연구소에서 기술 창업 경영, 마케팅 컨설팅을 하고 있는 이덕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외상이라는 게 가까운 사람들끼리도 되게 꺼려지는 그런 일이잖아요. 소비자와 소상공인분들 사이에서는 더더욱 꺼려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한 사례를 준비를 했습니다. 단골 손님 외상,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기분입니다. 큰 화장품 회사와 보험회사가 있는 건물에서 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카페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회사원이 많다 보니 자연스레 외상을 받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주변 카페 사장님이 단골 손님의 외상을 거부했다가 고객을 잃었다는 말을 듣고 저희도 종종 외상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외상이 반복되다 보니 결제를 아예 잊는 단골 손님이 생겨 걱정입니다. 얼굴을 붉히지 않고 외상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 사례 저도 좀 적지 않게 듣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외상이라는 문제 참 힘든 문제죠. 네. 근데 이제 근처에 화장품 회사라든지 보험 회사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고객들과 상담이 많이 있어서 카페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의 요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이고요. 이 작은 금액에서부터 큰 금액까지 외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외상을 긋다라는 말의 유래를 보면 1990년대에 선술집에서 먼저 나온 거예요. 그때 주인장께서는 이제 글 같은 것을 모르니까 외상하시는 선생님의 특징을 그려놓고 거기에 선을 한 개, 두 개 이렇게 긋기 시작함으로써 해서 이제 외상을 긋다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던 네. 거예요. 예, 여기서 긋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 대표님들도 조금 아셔야 될 게 이 네. 외상 거래는 다르게 표현해서 사장님들이 마음의 선을 긋다. 마음의 선을 그어 주셔야 될 필요가 네.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고객들한테 끌려가시면 조금 안 되실 것 같고요. 네. 이 외상 거래의 제일 좋은 해결 방법은 첫째도 둘째도 인간적인 대화예요. 인간적으로 소통이 되어야 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법대로 하자죠. 네, 네, 소통이 안 되니까 이제 법대로 하자입니다. 네. 이제 법대로 했을 때에 먼저 아셔야 될 게 사장님들께서 그 고객들한테 외상을 달라는 소리로부터 근정근근 하시다가 놓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소멸시효라는 건데요. 네, 이런 얘기를 못하고 근무는 하시니까 언젠가는 갚겠지 얘기를 못 하시고 1년이 넘어가시면 이 시효가 소멸되기 때문에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업종별로 상황별로 좀 틀린데요. 일반 채권이나 이제 판결금 같은 경우 채권 같은 경우는 10년이 소멸시효고요. 거래 상권 거래나 이제 뭐 지자체 채권 같은 경우는 5년. 그리고 공사 대금 급여 그리고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이제 3년. 그리고 숙박료, 사용료, 특히 음식점의 식음료 같은 경우는 네. 1년으로 소멸시효가 소멸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소멸시효가 그럼 완전히 1년이면 끝나느냐 뭐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뭐 지급명령이라든지 소액 심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 함으로 인해서 또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 내용 증명이라든지 녹취 이런 것이 승소가 되면 또 이렇게 좀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소멸시효 가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대화로 풀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쵸? 네네. 그럴 경우에 이제 소멸시효 내에 압박용으로 좀 쓸 수 있는 게 내용 증명이라는 것을 쓸 수가 있어요. 내용 증명이요? 네. 당신은 언제 어디서 음료를 얼마나치를 하고 이것을 갖다가 언제까지 갚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내용 증명을 네. 보내는 거예요. 이 내용 증명은 우체국을 통해서 보낼 수가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모든 주민번호 이런 거를 아실 필요는 없고요. 네. 성명하고 그 사람의 주소 정도를 아시고 송달할 수 있는 곳으로 우체국에서 내용 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이건 단순히 이게 법적인 효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는 건 아니고
네. 쉽게 얘기해서 압박용으로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내용 증명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이제 내용 증명에 이제 뭐 오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뭐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상대편이 받지 않는다. 그러면 뭐 전혀 효과가 없다. 네. 사실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 송달을 했을 때 이제 그 상대방이 전달 받은 걸로 몇 번 시도했을 때 안 했을 때 그 송달 받은 걸로 전제를 하기 때문에 그 효력은 충분히 있고요. 이런 효력을 또 늘리시는 게 단순 최고나 뭐 이런 것을 했을 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런 것 이후에 가압류라든지 소송 제기를 통해서 재판 청구를 신청받았고 6개월 정도 연장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내용 증명을 압박용으로 충분히 좀 소통이 안 될 때는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법대로 하자. 이것을 갖다가 이제 스텝별로 이제 구분을 하자 보면 첫 번째 스텝 외상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셔야 돼요. 네. CCTV가 있다라면 CCTV의 기록, 네. 매출 기록이 있다면 그날 매출한 거에다가 외상했던 거에 대한 서명을 받아놓는다든지 네. 아니면 언제까지 좀 이렇게 외상에 대해서 좀 납입을 해주세요라는 카카오 메시지라든지 이런 지속적으로 보낸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것들을 증거를 좀 수집을 해놓으셔야 나중에 이제 외상가업을 받는 데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실 수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스텝이고요. 두 번째 스텝 이제 압박 심리적인 그 고객의 심리적인 압박을 주셔야 이제 네네. 하는 게 내용 증명을 보내는데 이제 서류 송부를 갖다 몇 년 몇 월 며칠에서 언제까지 취식한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외상이라는 게 한 번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두세 번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취득하셨던 이제 미결제 외상대금에 대해서 이런 것을 언제까지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내용 증명을 갖다가 주소지로 발생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것까지 이제 보냈는데 그래도 지급을 안 하신다. 그러실 경우에는 이제 스텝 3. 지급 명령이라든지 소액 재판을 소송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네, 네, 네. 뭐 전자 소송으로 하실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소송으로 돈을 받고 이 소송 비용까지 청구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소액 심판을 청구하게 되는데 사실 이게 좀 애매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만 원 정도의 회식 비용이라면 이건 얘기가 다르지만 네. 보통의 경우 3만 원, 5만 원 뭐 소액이잖아요. 이 소액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이게 소송을 걸었을 때 수지타산이 비용적인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 증명을 보내고 이런 것까지 하겠다라고 하는데도 안 주는 경우는 이제 진짜 마음적인 상처를 이제 대표님이 받으시잖아요. 네. 정말 정말 개심하다면 하면 이 개심죄를 적용을 해서 이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네. 이런 소송을 통해서 이제 확정 6개월을 받으면 네. 그거를 통해서 가압류를 한다라기보다는 채무 불이행 명부 등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채무 불이행 이행자 명부를 등재를 하게 되면 그분의 그 금융 거래가 중지가 돼요. 네, 그래서 뭐 은행에서 돈을 뺀다든지 하는 게 중지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압박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 괘씸할 때는 그런 방법까지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도 제일 좋은 건 인간적인 대화일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스텝 3까지 가는 것도 솔직히 이제 점주분들도 너무 힘드실 것 같고요. 괘씸하지만 그래도 대화로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좋잖아요. 혹시 이런 사례, 이런 일에 대해서 다른 패널분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무거운 주제죠. 그렇죠. 접근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특히 법적으로까지 가거나 압박을 하는 경우는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이 문제 해결 방안이 쉽게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조금 소프트하게 가는 방법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떤 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 정도 되면 직원들이 식당을 이제 몇 군데 정해놓고 거기 가서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할 때 장부에다 표기만 하면 회사에서 월말 결산해서 내주는 그런 제도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똑같이 외상을 자주 하는 고객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매장 내에 이 외상 장부를 비치를 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앞서 말씀하신 그 법적 효력이 있는 거죠. 본인이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그냥 그때그때 사인만 하시게 하지 말고 월말마다 결산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월에 합산해서 이달에 얼마치 외상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분한테 뭐 주소까지는 알 수 없을 테니까 전화번호는 필히 득하셔가지고 카톡이라든가 메시지로 현재 이달에 외상 잔액이 얼마입니다 라고 보내드리는 거죠. 단지 이렇게만 하는 것도 또 부담스러워하세요. 그래서 그렇게만 활용하시지 마시고 이달에 행사가 있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소식들까지 같이 얹어서
매월 이렇게 해서 뉴스레터처럼 네. 보내주시는 형태를 하면 조금 더 이제 그 외상하신 분이 마음이 좀 덜 기분 나빠하면서도 네. 아 내가 이거 갚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될 수 있고요. 네. 한 가지만 더 팁을 드리자면 외상 장부에 있는 거를 제대로 안 했을 때는 실제로 이거에 대한 어떤 페널티가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페널티가 내가 뭐 당신한테 법적으로 하겠어 이게 사실 잘 안 먹힐 수가 있어서 이 아까 화장품 회사나 뭐 보험설계사 이런 분들은 이 내용은 회사에 통보가 가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수당이나 이런 데서 제가 공제를 받는 이런 작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진 납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무래도 이 회사를 다닐 마음이 있으신데 이거 외상 몇만 원 때문에 내가 회사에 안 좋은 이미지로 가거나 내 수당에서 뭔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면 먼저 갚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패널분들의 의견은 또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 손님들 입장에서는 작게는 몇천 원, 많게는 몇만 원 정도의 수준이라서 그걸 크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손님이 여러 명 있으면 사업주분은 이게 부시 못할 금액이 되실 수도 있고 또 기분이 좀 상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제가 자주 가는 커피숍 얘기를 하나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네. 거기는 해독주스도 팔고 커피도 팔고 하는 이런 데인데요. 5만 원을 제가 미리 선결제를 하면 5만 5천 원을 충전을 해줘요. 예, 미리 일종의 선불카드처럼 또 과하지도 않은 금액이거든요. 네. 물론 그 자리에서 오래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갑자기 하루아침에 문 닫고 나가실 사장님이 아닌 것도 알기 때문에 저나 제 친구들, 저희 회사 동료들 많이들 이용을 합니다. 보통 이런 카드를 통해서 미리 결제를 하게 되면 오히려 단골을 더 확보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요. 외상도 자연스럽게 방지가 되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자, 이렇게 컨설턴트 세 분께서 해결책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단골 분들의 외상 문제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분들께서 좀 고민거리가 많으셨을 텐데 오늘은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하는 사장님들의 상담소, 저는 사회자 정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